안녕하세요. 유진섭 명략입니다. 오늘은 천간에서 같은 글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 대운과 세운, 사주 원국에 있는 경우,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갑을 만날 때, 을이 을을 만날 때, 병이 병을 만날 때, 적이 적을 만날 때, 무가 무를 만날 때, 기가 기를 만날 때, 경경 신신인민. 이렇게 갑이 같은 갑을 만날 경우, 을이 을을 만날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돼야 합니다. 왜 정확히 해석을 돼야 하느냐?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릅니다. 엄청 다릅니다. 같이 있어도 다릅니다. 갑갑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뭐라고 이제 제 강의를 많이 보신 분은 먼저 갑갑하다. 벌써, 아이고, 갑갑하다. 이렇게 하고 있죠. 갑갑하다. 답답하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답답하고 갑갑하다. 갑을 만나면 답답하다. 그런데 유형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단 두 개의 유형으로 먼저 나누고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주 원국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대운과 세운에서 두는 경우. 자, 여러 유형이라는 것은 사주 원국에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어난 씨에 이렇게 있는 경우, 태어난 씨, 태어난 씨 일간과 태어난 씨에 있는 거, 태어난 달에 있는 경우, 태어난 달에 있는 경우, 태어난 연과 있는 경우, 한자 떨어져서 일간과 태어난 연간에 있는 경우. 자, 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나눌 수또더 있습니다. 갑이 있는데 태어난 월, 연과 월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시에 있는 경우, 이렇게 유형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사주 원국에 보면 갑목이 있는데 나란히 병립되어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이렇게 갑갑이 있는 경우, 똑같은 갑목이 있는데 해석과 통변이 다 다르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운에서 두는 경우는 갑목이 있는데 대운에서 두르고 난 세운에서 두를 때, 대운과 세운에서 두를 때 이것도 해석이 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이 정확히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태어난 시에 있는 경우, 만약에 예를 들면 기토가 두르면 기해년이다 그랬습니다. 기해. 예를 들면 기해년이 들어왔다면 이 갑목이 얘가 먼저 먹을까요? 얘가 먼저 먹을까요? 이 기토를 누가 먼저 취할까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순서가 이렇게 가니까 이 갑목이 일간이 먼저 내가 기토를 취합니다. 내가 먼저 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는 뭐냐? 당연히 내가 갑목 일간이라면 이 앞에 있는 갑목, 여기 있는 갑목이 먼저 기토를 취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전혀 다릅니다, 통변이. 얘가 먼저 먹고 때문에 나는 거기서 쳐다보고 있는 꼴이죠. 여기 갑목이 취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런 경우 뭐냐? 어쨌든 답답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답답하냐? 물상론을 보면 이 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나무. 어떤 사람이 나무를 심는데 팍 나무 심었고 이렇게 바로 옆에다가, 그냥 바로 옆에다가 예를 들면 나무를 심는 경우 있습니다. 얼마나 옆에서 보면 답답합니까? 참 처량만 답답한 사람이에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바로 붙여서 하면 얘는 여기 기존에 있는 나무에 비해서 얘는 심은 나무는 얘는 죽습니다. 혹은 두 개를 동시에 심어놓았을 때는 여기에서도 그때 밑에 자양분이 좋은, 이쪽이 좋냐 이쪽이 좋냐, 누가 좀 생명력이 좋냐에 따라서 한 나무는 결국은 얘는 하나는 커지고 하나는 작아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경쟁에서 밀린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갑갑이 답답해지냐면은, 첫 번째는 이 갑목이 갑목을 만나면은 무조건 경쟁을 해야 합니다. 경쟁을 해야 합니다. 골치 아파하셨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경쟁해야 한다. 경쟁을 한다는 것은 독점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독점.
쪼개고 나눠 먹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있는 경우 해석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내가 갑목이 중국집이다. 내가 중국집을 차리고 있는데 잘 장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놈이 딱 앞에 또 옆에 중국집을 차리는 거예요. 내가 마트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누가 또 다시 옆에 마트 동종업종이다 이걸 얘기해. 동종업종이 쳐들어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나를 골치 아프게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런 경우는 어떠냐. 상대가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들어가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상대가 슈퍼마켓 하고 있는데 내가 치고 들어가는 걸 나 똑같이 동종업종으로서 그래서 경쟁을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힘이 약한 놈이 망하겠죠. 힘이 약하고 누가 망하는 것은 지지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겠죠. 누가 망할지 상대가 망할지 내가 망할지는 지지를 보고 대운의 흐름을 그러니까 백발백중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때 장사 사업을 하게 될 때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아니면 이건 괜찮다 선명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경쟁 뭘 갖고 경쟁을 하느냐 이 갑목이 이렇게 해서 뭘 갖고 경쟁을 하느냐 토를 갖고 경쟁을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토 갑목은 토를 무진장 좋아하니까 토 흙이 없으면 못 사니까 이 토가 갑목에서 바라본 것은 뭐냐 재성이라는 거죠. 재성. 재성이니까 당연히 남자 입장에서 보면 돈과 여자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여기서 돈과 여자 이것도 해석을 사주를 보면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질문에 의해서 여자는 뭐냐 여자는 당연히 시댁 식구로 인해서 돈과 시댁 식구 문제로 인해서 이때가 골치가 아프다 이걸 이야기죠. 공통점은 뭐냐 여기도 경쟁자니까 비견이니까 경쟁자 동종업종 경쟁자 친구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되겠죠. 이 부분을 가지고 골치가 아프다 왜 쪼개고 나누어야 하니까 일정한 파이가 있는데 이 정도인데 두 명이 혼자 독점하고 있는데 와갖고 절반씩 쪼개서 먹게 되니까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이게 설명할 수 있겠죠. 갑목 일간이 갑목이 있을 때 을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을이 을을 만날 때 병이 병을 만날 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갑목만 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갑목은 토를 가지고 그렇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하나하나의 다 특성들이 있다는 거죠. 특성들을 이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갑이 갑을 뚫을 때 통변이 되고 문의 흐름 자체가 흉하다 길하다를 정확히 설명할 수가 있겠죠. 흉 길인지 들어오는 것은 반기질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갑이 갑을 만날 때 신강사주이냐 신강사주 신약사주이냐 신강사주는 기본적으로 사주가 신강했단 말이에요. 신강한 상태인데 갑자기 다시 또 갑목이 들어왔다는 걸 이야기죠. 신강한 새 배부른 놈한테 또 배부르게 들어왔다는 걸 이야기죠. 이미 신강한 상태에서 이렇게 신강한 상태로 또다시 갑목이 들어왔다는 걸 이야기해. 그러면 얘는 뭐냐? 얘한테 정말 불편한 놈이라는 걸 이야기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미 신강한 상태에서 똑같이 네가 와서 뭘 도와줘. 그런데 얘가 갭들은 뭐냐? 이 갑목은 골치가 아픕니다. 참 저건 때려잡을 수도 없고 어쨌든 이렇게 들으면 파재 현상이 일어나죠. 재물에 대한 부분에서 손상이 일어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손상. 신강사주에서는 반드시 손실을 본다. 신강사주에서는 손재를 본다. 이걸 손재. 재물에 대한 손상. 신강사주에서 갑목이 들면 진짜 갑갑해지고 손상, 손해를 본다. 그런데 신약사주에서는 뭐냐? 약하잖아요. 사주가 신약하니까 비견이 돌아왔어요. 도와주러 왔죠. 형제나 친구들이 도와줬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정한 지분을 요구한다는 일정한 지분.
가져간다는 걸 이야기해. 절대 거절은 옥자는 없다. 일정한 걸 죄한다는 걸 이야기죠. 그래서 갑이 갑을 만날 때는 무조건 신강신약을 떠나서 아픔이 있다. 그러나 신약사주는 그래도 조금 도와주고 뺏어가니까 괜찮지만 신강사주사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쪼개고 나눠준다. 송사시비가 여기서 해결해. 이런 문제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송사시비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할 때 당연히 패소. 패소. 돈으로서 땜빵 한 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때 갑값만 갖고도 제가 장사돼 괜찮습니까? 송사 시비가 있는데 제가 승수할 수 있을까요? 질문 들으면 다 거기에 대한 부분 얼마든지 정확하게 답변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이야기 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히 해석이 되어야 한다. 고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고서에서는 갑이 갑을 만날 때를 파가라고 합니다. 파가. 갑이 들어올 때를 파가. 집을 파괴시킨다는 걸 이야기해 줘. 파가. 그러니까 옛날 고서에서는 왜 이걸 파가로 봤냐면은 남자들에 한해서 남성 중심의 때 사주 명리도 남자들에게 있어서 갑목이 갑목이 만난 파가 현상인데 이것들 어떤 신강 사주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런 부분은 설명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파가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어차피 공부를 통해서 찾아내야겠죠. 신약사주에서는 파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강사주에서 파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집을 파괴한다는 것은 아내를 파괴한다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갑목이 있는데 기토가 있습니다. 이 갑목이 아내하고 기토하고 갑기 합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잘 먹고 갑기 합을 해서 잘 먹고 사는 어느 날 갑자기 갑인 대운이 돌아서고 갑인이 돌이고 이 기토가 이 갑목과 연애질을 하는 거죠. 아니면 이놈이 공격했죠. 내가 안에서 밖에서 아내가 열심히 일하고 뭔가 영업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서 같은 영업하는 업종이 들어서 이 갑게 내 아내를 살짝 핸들링 건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기토는 뭐냐 얼른 갑목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한테 이 갑목에게 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막아 파괴가 되는 것이죠. 이런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 갑인이 들어와서 이 기토 건들면 이 기토는 자기 신랑 그냥 버려버립니다. 이렇게 멋진 놈이 어디 있어요? 이 기토에서 보면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파가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이런 부분도 가정 상담시의 부부 문제에 대한 거, 가정 서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등 부분,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도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갑이 갑을 만날 때 내일은 다음에는 을이을을 만날 때를 갖고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을이을을 만날 때도 얘도 토를 갖고 싸웁니까? 얘는 토를 갖고 안 싸웁니다. 이런 애들은요. 얘만 유일하게 토 갖고 싸워요. 식간 중에서 얘만 토를 갖고 싸워요. 토. 을이을은 같은 오행상 목목인데 싸우질 않습니다. 이걸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